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다시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고장이 잘 나는 부위가 바로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관절 환자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계절도 바로 겨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워지는 날씨에 어떻게 하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웰튼병원의 송상호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유독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겨울철에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관절이 이제 통증이 있고 하는 게, 날씨하고 또 기압, 이거하고 이제 굉장히 관계가 좀 많이 있는데요. 네. 비가 오기 전에, 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날씨 추울 때 관절이 아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관절 부근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더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근육이라든지 관절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근육이 경직되게 되고 또 관절에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따뜻한 찜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찜질을 하게 되면은 뭔가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좀이 통증도 좀 덜해지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는 찜질했을 때 혈관이 이제 쭉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통증이 덜해지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이 추운 날씨가 되면은 그런 따뜻한 찜질하고 하는 거에 어떤 반대적인 효과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이 관절에 통증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절은 날씨 중에서 기온과 기압과 관련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관절 질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많아지는 관절 질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관절염은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고 또 제일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는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손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예, 무릎이나 뭐이 엉덩이 관절 이쪽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퇴행성 관절염 또 하여튼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가장 뭐 처음 나타난 증상 관절이 뻣뻣하든지 관절이 약간 붓는 느낌이 있든지 이 관절을 사용할 때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이 이제 뻣뻣해지고 손이 이제 잘 안 구르지 안 펴지고 예,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앉았다가 쪼그라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자세, 또 계단 내려가고 또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할때 무릎에 이제 통증이 있고 때로는 무릎이 이제 붓고 물차고 또 이제 아주 심해지면은 관절이 이제 걷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관절이 안 좋은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할 때는 다리가 이제 반듯했던 다리가 점점 이 무릎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해지면은 O자형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 가지고 걷기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질 경우에는 O자형 다리가 생기기도 하는군요. 네, 그럼 관절 질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랬을 때이 관절염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아주 비교적 심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초기에 해당돼 있고 이제 아주 뭐 심한 경우가 뭐 말기에 해당되겠는데 네. 지금 좀 초기에는 나한테 통증이 오게 하는 그런 자세들, 안 좋은 자세들이 꽤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무릎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계단 내려간다든지 또 무릎이 약간 틀어지거나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그런 자세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이제 오는 건데요. 네. 일단 그런 자세를 좀 대신 피하는 것이 이제 꽤나 중요하겠고요.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굳이 뭐 참거나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 뭐 따뜻히 찜질해 주신다든지 약물치료 또 필요하면은 주사요법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또그 관절염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꽤나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관절 내시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손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수술적 요법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행 단계에 따라서 또 치료법도 관리 방법도 다 다르군요. 네. 무엇보다 좀 예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 할수 있는 관절 질환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통증이 이제 또 특히 많아지고 그러는데 추위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 관절 주변, 이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보온해주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이 불편한 관절 부분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제 꽤나 중요한데요. 네.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릎 보호대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보온을 좀 시켜주는 게 꽤나 중요하겠고요. 또 겨울철이 되면은 운동을 또 너무 안 하시면은 움츠려 들어가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또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꽤나 중요한데요. 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댁에서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꾸 관절 주변을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너무 이 과하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셨다 뭐 이러면은 근육이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다가 이 부상 입는 그런 경우도 이제 꽤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좀 그 조심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온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자, 예. 그럼 음식은 어떨까요? 보통 우유나 멸치 같은 음식들이 뼈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음식들이 있을까요? 사실 관절 건강에 이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은 특별한 건 없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이 필수 그 영양분들, 뭐 단백질, 또 뭐 지방이라든지 뭐 탄수화물들 같은 또 뭐 비타민이라든지 하는 이 음식들을 적절하게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꽤나 중요하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뭐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뼈를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골다공증하고의 관계가 있는 건데요. 사실 골다공증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의 그 관계는 그리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어떤 음식이 좋다 하는 것들은 크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 관절 주변에 근육을 좀 적당 운동 통해서 튼튼하게 해주는 것, 또 관절에 무리가 가는 그런 자세를 피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영양소를 예. 좀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또 보온을 유지해주면 관절염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예.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